김대지 국세청장이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 유예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어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지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등 각종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